오늘의 리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합금옷 가오파이가 2편입니다. 지난 시간이 이제 가오 머신들과 팬텀 가오를 알아봤다면 오늘은 합체를 해봐야죠. 파이널 퓨전! 오늘 영상 2편이다 보니까 1편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파이널 퓨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뭐 각각 개별 메카들 이제 변형에 맞춰서 조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가오파 만져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 보면은 흉부의 해치를 열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퓨전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솔직히 바로 다음 줄 내려가면은 바로 닫기 때문에 굳이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발! 발의 커버를 다시 닫아줄 거예요. 쫙 해서 닫아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드릴 가오에다 발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외장 커버도 앞으로 다시 밀어줍니다. 그리고 등 커버 쫙 들어 올리고 이 고관부 연결하던 것도 락을 풀어주고 허리를 이대로 그냥 돌리면 끝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팬텀 가오 때처럼 들어서 돌려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사이드 스커트를 꺼내줍니다. 그냥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위에 바로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허리 옆으로 회전을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진장치죠. 가오파의 추진장치. 요걸 이렇게 살짝 눕혀줄게요. 펼쳐져 있던 걸 눕히는 겁니다. 약간 연결된 듯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손을 변형용 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따가 스텔스 가오랑 합체할 때 요 프로포션 손이면은 걸리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오파 잠시 대기. 다음은 드릴 가오 2! 좌우를 분리해주고 연결 조인트를 접어준 뒤에 뭐 비슷하죠? 발 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발목 살짝 뒤로 한 다음 발 펴주고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지금도 좀 타이트한데 발을 펼쳤으면은 무릎을 앞으로 이렇게 제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다리의 결합! 그대로 밀어넣어주면 됩니다. 끝까지 밀어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서 이 드릴 니 부분을 이 가오파 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무릎에 보면은 사각형의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드릴 뒤에 있는 이 검은 색깔 조인트가 있어요. 이걸로 한 번 더 고정을 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잡채하고 나면 안정적으로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됐고요. 밑에서 보면은 가오파의 발 부분이 살짝 보이는 형태죠. 다음은 라이너 가웃 2의 변형입니다. 뭐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에 거 빼기만 해도 되는데 감성은 살려야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보조로켓 사출! 아! 사실 감성보다도 기믹이 재밌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출 후에 뒷부분, 요 로켓 부분을 떼어내주면 프레임이 드러나고 기수 부분에 있던 날개를 다시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해서 펼쳐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요 고정을 풀고 그대로 펼쳐줍니다. 펼친 다음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팔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아래쪽에 커버를 펼쳐주고 기수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우리 보조 핀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안쪽에 이렇게 걸고 팔을 꺼내줄게요. 꺼내줬을 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이게 팔의 앞이에요. 그러니까 좌우를 봐야겠죠? 짠! 나사구멍 있는 쪽이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나사구멍이 안으로 가게끔. 지금 저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지금 팔을 꺼낸 게 왼팔인 거죠?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자, 가오파의 팔을 이제 뒤로 넘겨야겠죠? 등 커버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려놓을게요. 등을 이렇게 팔을 가지고 와서 모아줍니다. 가오가 이가와는 다르게 어깨 바깥쪽이 그냥 뒤를 보게끔 완전히 뒤집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 관절이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등으로 포개듯이 뒤로 넘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네! 구멍이 뚫렸습니다. 들어가보죠.
자, 그런데 라이너가 밀어 넣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보면은 웬 검은 색깔 버튼 스위치 같은 게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씩 눌러보면 오, 이것도 스프링 기믹입니다. 허리 프로포션을 바꿔주는 라이너 가우가 통과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허리가 두꺼워지는 그런 기믹이에요. 근데 이 스위치 일반 통행이에요. 잘 보면은 오른쪽 어깨에서 들어갈 땐 사선으로 깎여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은 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주행이 안 돼요. 일방 통행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 가우를 넣을 때 요 머리 일단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 스프링 생각보다 이게 장력이 세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려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누르면서 통과를 시켜주면 되는데 위에서 누르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출구 쪽에 있는 걸 슬쩍 누르면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잘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었으면 머리를 내리면 되는데, 아니 그럼 뺄 때도 그대로 다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얘 중간이 갈라져요. 이렇게 중간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되게 단단한, 엄청 타이트한 고정 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튀어나온 놈 있죠? 이게 볼록 튀어나온 쪽이 왼팔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왼팔이거든요, 지금. 아무튼 넣을 때도 이렇게 출구 쪽을 적당히 눌러가면서 넣으시면 좀 편하고, 뺄 때는 그냥 가운데를 갈라가지고 빼면 편하다라는 거. 다음은 등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렇게 팔을 일자로 펴고 요 팔뚝 커버가 클로 부분이 딱 맞닿게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 일자로 펴지 말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눕혀주세요. 그리고 등 커버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어깨 바깥쪽에 사각형 홈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등 커버를 이렇게 끼워서 어깨를 좌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있던 흉부 장갑을 내려서 위치에 맞춰주고, 어깨 안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깨를 V자로 만들어주면 준비 끝! 다음은 스텔스 가오 3! 먼저 이 엔진부 커버를 둘 다 벗겨줄게요. 그리고 이제 안쪽, 제일 중요하죠. 이제 안쪽, 제가 정말 와, 여기는 한 번 더 진화했네 싶었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도 가오가이가도 커버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박스형처럼 되어 있진 않았죠. 이렇게 펼치면서 이제 가오파이가의 덕트를 살짝쿵 이렇게 펼쳐가지고 좀 이제 안 닿게 해서 끝까지 열면 찰칵 소리와 함께 안쪽에 가오파이가의 머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뒤집어주고, 그리고 이 뒷부분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둘게요. 그 다음 이 커버 맨 윗부분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이 안으로 팔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살짝 쿵 들어준 다음에 이대로 스텔스 가오 안으로 팔을 집어넣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간 팔을 볼 수가 있죠.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팔을 고정을 시켜주는 핀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핀이 접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드릴 가오 고정하던 홈 있죠? 손목 홈. 거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팔 딱 가지런히 하고 그대로 커버를 닫아주면서 덮어주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등 보이세요? 아예 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직 가오파이가의 머리는 씌우지 말고 이 아까 뒤쪽 연장했던 거 밑으로 내려줄 건데, 이 스텔스 가오가 정확히 탁 밀착이 되어 있어야 위에서 잘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이 어깨 라인 부분 외장을 잘 맞춰서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접혀있던 덕트를 펼치면서 이 옆구리에 여기 고정 핀이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이너 가우의 커버 열고 다시 보조 핀 가지고 와서 팔 꺼낼 때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이겁니다. 보면은 팔뚝이 미묘하게 두껍잖아요. 스프링 기믹이 있어요. 라이너 가원에 들어있을 땐 이렇게 조여져 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펼쳐지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양팔을 꺼냈으면은 커버만 그대로 닫고요, 라이너 가오 끝부분은
입을 들어주고 요 접혀져 있던 날개를 이 밑으로 내려주면은 준비 끝. 그리고 역시 초합금은 팔 내리니까 딱 이제 끼워질 팔꿈치 위치에 딱 맞게 들어와서 슬라이드. 그대로 조인트에 맞춰서 슬라이드로 팔을 올려주면 알아서 연동해서 주먹이 나오는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팔을 수납하던 조인트는 이대로 그냥 접어 올리면 돼요. 무엇보다 여전히 손이 나올 때 회전하면서 나오는 이 감성은 진짜 초합금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오파이가의 투구를 씌워줄 시간. 혹시 잘 안 끼워지면은 가오파의 머리에 살짝 들어서 해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 포인트. 이거 변형용 가오파이가 헤드 잘 보면은 이마에 G스톤이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죠? 잘 안 나와 있죠? 움푹 들어가 있는데 머리를 씌우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가오파가 이 G스톤을 밀어냅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나 머리가 잘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사이가 벌어져 있진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잘 보면 고정용 핀이 있거든요. 이 고정용 핀까지 끝까지 들어가야 잘 맞은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G스톤도 앞으로 튀어나왔고 머리 고정도 잘 됐고 완성! 가오파이가! 뭔가 기믹이 좀 더 많아진 만큼 만지는 게 좀 늘은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텔스 가오 커버도 그냥 밀어넣고 그냥 거기다가 팔 집어넣고 막 그런 게 다였는데 이제 커버 열고 밀어넣고 고정하고 닫아주고 모양 맞추고 머리 씌우고 막 이런 과정들이 확실히 가오가이가보다는 뭔가 합체하는 과정이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깔끔하다라는 거 완성됐을 때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합체도 했겠다. 울텍엔진도 한번 이펙트를 끼죠. 이건 또 조금 달라 보이네요. 오 멋져. 오호호. 자, 완성도 했겠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가오파이가의 그 느낌 아주 그 무엇보다 그 묵직하다는 그 느낌? 육중한 그 프로포션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 스텔스 가오의 웅장함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첫인상은 어깨 아직도 좀 얇네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뭐 첫인상이고 뭐고 야 이 육중한 몸매 야 역시 용자왕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합체 완료하면서 미리 손은 프로포션 손으로 바꿔놨어요. 사이즈 잠깐 재보도록 합시다. 짠! 아, 정확히 머리까지가 한 27cm 조금 넘네요. 27.123 나오는 것 같고 이 스텔스 가오 뒷부분까지가 한 28cm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데가 여기거든요. 울테겐지 꼭대기 여기가 30cm가 좀 넘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30.1cm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짠! 가오가이가와의 비교도 안 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웅장한 두 용자왕의 모습. 크으, 왠지 용자왕 폭풍의 결전 해야 될 것 같은. 멋지다. 무엇보다 이 좌우 사이즈가 둘 다 좀 커가지고 공간을 많이 먹긴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쪽 구성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오파이가 특유의 눈매가 있어요. 약간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 저 파란 색깔 포인트. 저거를 다 구현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G스톤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희미하지만. 그리고 변형용 헤드 한정이긴 한데 머리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가 빛이 들어가는 옛날 그 DX19에 있던 기믹 있죠? 그거거든요. 빛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짠! 지금처럼 빛이 들어가면서 머리 윗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강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 프로포션 헤드에는 이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온전하게 매끈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용 헤드랑 프로포션용 헤드랑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변형용이냐 아니냐의 차이, 여기 채광창이 있냐 없냐의 차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비변형 머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머리 목관절? 관절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특징이겠죠.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덕트도 늘어났고 덕트도 몸의 안쪽에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 커버가 흉부가 되, 아 복부, 복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깨 외장이 흉부 외장이 됐고 이런 식으로 뭐 어깨라든가 팔 이런 부분은 뭐 메카별로 볼 때 가운머신별로 볼 때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전 여기 같아요. 무릎. 무릎 관절이 이 뒤에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조금 여기는 좀 아쉽다. 각도에 따라서 너무 여기가 비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다리 부분. 아 근데 계속 양 다리 잡고 하는데 무겁네요. 일단은 발 부분이 합금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리 쪽, 하체 쪽으로 갈수록 무겁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무릎에도 조인트를 하나 더 끼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혹시나 이 무릎에 고정이 풀렸다. 그럼 쏙 빠져요. 아무래도 다리도 안 그래도 무거우니까 예, 이것만으로는 고정이 잘 안 되고 확실하게 무릎까지 잘 조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 뒷모습이야 뭐 스텔스 가오 3 그대로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은 변형용 헤드 고개 돌릴 때 잘 보면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목 뒤쪽에 지금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레일이 하나 있어요. 레일이 있어서 고개 돌릴 때마다 이 레일 따라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연결 부위가. 그래서 고개 돌리는데 뭐 크게 부담 없이 돌려줄 수가 있어요. 뻑뻑하다는 느낌도 없고요. 아주 좋고요. 대신에 이제 고개 드는 게 조금 약할지도 고개 드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상 이게 한계네요. 살짝 들어져서 살짝. 그러면 궁금하니까 이 비변형 헤드도 써보도록 합시다. 사용할 때는 일단은 가오파 헤드를 자 이렇게 분리해주고 뒤에 있던 가오파이가의 헤드도 뒤쪽으로 이렇게 볼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걸 빼줍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다가 뒤쪽 먼저 연결하고 목 연결해주면 자 비변형 헤드의 완성입니다. 방금이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목 가동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고개 돌리는 부분도 좀 더 편하게 돌아가고요. 물론 뒤에 레일이 같이 움직이는 건 동일해요. 근데 돌리는 것보다도 고개를 드는 부분 머리 안쪽에 관절을 하나 더 넣어놔서 고개 드는 게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잘 보면 이렇게 목을 살짝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더 숙인다라는 느낌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헤랜드 헤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기믹을 또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일단은 팔을 드는 부분 라체관절로 해서 튼튼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팔을 살짝 벌려야 편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뚝 회전하는 부분은 되게 튼튼한 축관절이에요. 라쳇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팔꿈치 라쳇관절로 해서 90도 아주 정직하게 90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아래쪽엔 관절이 없이 위에만 단일관절이라 가지고 뭔가 굽혔을 때는 옆에서 보면은 팔의 비율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는 가오가이가 때부터 동일하네요. 그리고 어깨에다가 신축 기믹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주면은 앞으로도 좀 굽힐 수 있고 뒤로도 좀 넘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깨 가동을 추가해놨더라고요. 양쪽 다. 그리고 허리 가동이 가능합니다. 예,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약간씩 좀 걸리기는 하는데 스쿼트라든가 이런 데 걸리긴 하는데 약간씩이지만 그래도 좀 허리를 비트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팬텀 가오용 요거 있죠? 예, 지금 허리가 퍽 하고 빠지잖아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정이 풀린 채로 이렇게 방치돼 버리면은 뒤로 하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좀 갈 것 같거든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을 드는 부분도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어깨 외장 자체는 지금 이렇게 V자로 꺾었을 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이거 이상으론 힘들다. 그리고 고관절은 사실상 가오파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특징들 위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 옆으로 쫙 90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면서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스쿼트는 이거가 이게 좀 애매한데 차렷 자세에서 스쿼트를 들어 올릴 때 요 복부 외장이랑 닿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허리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스쿼트를 들 때 어라?
뒤에 날개, 이 작은 날개랑 또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커트를 들면서 앞쪽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가 어차피 가오파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몇 클릭만 움직이면은 이제 더 이상 다리를 벌릴 수 없다는 것도 그대로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 여기가 되게 뻑뻑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쪽 다리가.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는 좀 잘 움직이네요. 튼튼해요. 오,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대로 무릎도 봅시다. 무릎은 아래쪽 관절은 이제 합체해가지고 쓰질 못하고 위에 라체 관절만 움직일 수 있죠. 90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꽤나 많이 꺾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이제 바닥에 접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팔에 에보류더의 상징 마크까지 딱 이렇게 손도 교체해봤고요. 여기다가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은 G가 아주 강렬하게 빛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하면서 계속 뭔가 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얘 디바이딩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짠! 가오가이가에 들어있던 디바이딩 드라이버를 들려주세요! 아니 인간적으로 가오파이가가 사용하는 디바이딩 드라이버는 디자인이 변경돼 있다고요. 걔 좀 넣어주지! 자, 간단하게 디바이딩 드라이버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파이널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는 디자인이 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왕이 하는 거 좀 넣어주지 그. 그리고 팬텀링 사출! 팬텀링 자체도 이렇게 조인트를 통하면은 스탠드 위에 올릴 수 있어요. 3mm 규격이기 때문에 편하게 액션 베이스나 이런 데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큰 팬텀! 이렇게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직접 날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텍트 월 액션도 그대로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디마그! 짠! 예전에 리뷰했었던 초아크몬 골디마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골디언 해머 해보도록 하죠. 변형 과정은 골디마그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해머 커넥트! 골디언 해머! 웅장해졌습니다. 더욱더 웅장해졌습니다. 그렇지, 역시 골디언 해머 정도 되어줘야죠. 마그핸드의 팔의 방향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역시 요렇게 몸통이 앞을 보게끔 요렇게 쥐는 게 좀 더 박력 있지 않나, 좀 두께감도 있고 그런 느낌 들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골디언 해머까지 꼈으니까 짠! 전용 베이스 써보도록 합시다. 자, 스탠드를 활용해서 골디언 해머까지 전부 다 들려줘 봤습니다. 예전에 그 스타가오가이가 때 했었던 그 포지션이죠. 근데 지금 스탠드를 사용하는 건 제가 처음이잖아요. 보면서 제가 가오파 스탠드에 올릴 때부터 느낀 게 하나 있다면은 뭐 공중에 띄우고 멋집니다. 근데 스탠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어차피 구조 자체는 같으니까 가오파용으로 설명을 할게요. 골반의 전체를 완전히 감싸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골반 축, 고관절 축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두껍습니다. 가오파이가 용도 지금 올라가 있는 스탠드도 이거랑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오파 때 설명하면서 다리 벌리는 게 제약이 걸린다, 이 위에가 막혀가지고 다 안 벌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오파이가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무거운 다리까지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고관절의 각도가 잘못돼가지고 여기 막 꽉 낀 상태다, 스탠드 조인트에. 그래서 골반이랑 이 스탠드 조인트랑 이 공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공간이 없는데 무거운 다리 때문에 하중은 받으니까 고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은 하도 이제 부담을 주다가 이게 뽀각할 수도 있겠구나,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탠드 쓰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 고관절이랑 스탠드 조인트 사이의 간격을 생각해서 너무 다리를 벌려놓는다거나 그런 큰 액션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오가이가 때는 별 생각 없었던 건데 파이가는 고관절 요 변형 구조상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골디언 해머를 낄 때 보통 오른쪽 팔을 요 스텔스 가오에 다시 장착을 하잖아요. 근데 파이가 같은 경우는 등과 스커트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안 껴집니다. 자 이렇게 고정형 조인트를 내리는 와중에도 스커트랑 간섭이 생겨요. 그 와중에 이 사이에 공간이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납은 아예 안 됩니다. 스커트가 간섭이 심해가지고 아예 스커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지 않는 이상은 안 껴져요. 그래서 아까 합체할 때도 요 팔 들어올리기 전에 스커트 접어놨었거든요 저. 그래서 스커트 같은 경우는 팔 다 끼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요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스탠드에 올린 거 딱 가오 파이가만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공중에서 양팔을 딱 불끈 쥐고 울택 엔진 촥 전개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니뭐니 해도 헬 앤드 헤븐! 자, 헬 앤드 헤븐 전용 손을 활용할 거니까 양손은 빼주고요. 흉부 빼줄게요. 흉부 여기 볼관절째로 그냥 빼주면 됩니다. 슬쩍 이 뒷부분을 볼관절 뒷부분이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비틀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잘 잡고 뒷부분 받쳐주고 떼어내시고 헬앤드 헤븐 전용 흉부를 가지고 와서 끼워줍니다. 동일하게 볼관절이니까 조심조심 뒷부분 눌러가면서 자 이렇게 하고 어깨 연장 시킨 다음에 팔을 앞으로 모아야겠죠? 이게 흉부가 알고 보니까 팔 하박이 오는 거였구나 이렇게. 아 위에서 보면은 보이나요? 아예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방식은 좀 의외일지도. 손을 끼우고 딱 이렇게 흉부에 팔을 거치하는 느낌으로 해주면 이제 포즈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스텔스 가오에도 추진장치 온!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헬 앤드 헤븐 게임기를 간고 그워 위타를 안 해요. 이때까지는 그냥 게임기를 간고 그워 하고서 으아악 하면서 돌진하거든요. 이게 헬 앤드 헤븐 불완전 버전이라 그래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위타라는 그 주문을 안 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레프리 가오가이가는 아니지만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용자왕 폭풍의 결전 헬 앤드 헤븐 대결. 아 요거는 뭐 명장면이죠. 잊은 거냐 마모루, 승리하는 건 용기 있는 자다. 딱 이렇게 주민 한번 해주고 아 좋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합금옷 가오 파이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역시 가오가이가랑은 또 다른 매력입니다. 역시 가오파이가 아 진짜 멋있어요. 다른 것보다 그 육중한 그 프로포션 그 디자인을 너무 잘 구현을 해놨어요. 비록 이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동 포인트가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관절 좀 쎄한데 불안한데 좀 잘 다뤄야겠는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멋있는 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합체 직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오가이가보다도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일단 기믹이 더 많이 들어갔고 뭔가 더 만져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조작할 땐 조금 더 세심하게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